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앤팔입니다. 오늘의 공포게임은 악령부 드디어 나왔습니다. 외전편 시작해보도록 하죠. 저번에 어떻게 끝났는지 제가 기억이 안나가지고 네, 하면서 기억이 나겠죠? 시작해보도록 하죠. 너 최민우에게 문자 보냈지? 뭐라고 보냈길래 평소에 화낸 적 없다는 아이가 화를 냈나 해서. 아, 그거 말이지? 네가 이틀 전에 보고했던 내용에 의하면 아버지와 크게 싸운 것 같고 현재 괴담부의 부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잖아. 뭐 부모랑 싸울 일이 많겠어? 평소부터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했거나 그런 이유밖에 없을 거 아니야. 만약에 내 추측이 맞다면 어렸을 때부터 계속 폭행을 당했을 테니 아버지는 공포심과 원망감이 많겠지. 그럼 그 악령이 기생하고 있을 테니까. 아, 그 악령을 먹고 자란다는 악령? 아니 그래서 뭐라고 보냈는데 제가 화낸 거냐니까? 궁금하게. 만약 아니면 어쩌려고. 아니면 아닌 거지. 별거 있어? 아, 저런 성격 안 좋은 건데, 그죠? 아니면 아닌 거지. 그런 거. 간단하게. 저 아이에게 문자를 뭐라고 보낸 거야? 별거 아니야. 아이씨! 좀 알려달라고! 궁금하게. 약간의 협박을 했어. 어, 협박? 무슨 협박? 여동생을 죽인다고. 야, 그러니까 화내지. 근데 쟤 여동생 있었냐? 아, 여동생 있지! 더물어 여동생의 친구들도. 그 방법밖에 없어? 다른 방법도 있을 거 아니야. 엄청난 복수심을 심어주려면 이게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래, 그럼 네가 최민우의 여동생이랑 친구들을 죽인다고 치자. 아, 진짜 죽이는 거야? 죽이는 척만 하는 거 아니었어? 만약 최민우한테서 네가 찾는 악령이 나오지 않는다면 죽은 애들은 어쩔 거야? 당연히 살려야지. 어떻게 살리는 건데? 네 능력은 살리는 게 아니잖아. 김유미가 있잖아. 살리는 능력 말고는 아무 쓸모없는데 능력이라도 잘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다시 말해 도구란 거야? 그래도 네 여동생이잖아. 여동생이라. 난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 녀석을 도구 이상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거든. 난 친구 같은 것도 필요 없어.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뭐? 그럼 나도 도구란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최민우에 대한 정보만 보고해주면 돼. 말이 심해! 지금 그 말은 악령부도 결국에는 네 도구였다는 거잖아. 너무해. 너 지금 우냐? 넌 어렸을 때부터 울보였지. 난 너의 그런 점이 싫어! 이제 너라면 끝이야. 나도 이제 너 필요 없어. 이미 계획은 마지막이니까. 이거 내 생각에는 김주현이 이거 같이 계획하는 게 사실은 안 좋은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빼주려고 일부러 나쁘게 말하는 것 같은데 이거? 김주현이 그렇게 나쁜 애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방해하지 마. 그럼 나중에 보지. 왠지 그런 느낌 아닙니까? 그죠? 갑자기 너무 나빠졌는데? 갑자기 나빠지니까 이상하잖아. 선배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김지현 선배님이죠? 통화하신 분. 그 선배님이 부장님이랑 선배님을 도구 취급한 거 맞죠? 제가 이래봬도 감이 좋거든요. 맞아. 한때 부장이셨던 선배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면 저희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믿으세요. 예를 들면 최민우 선배라던가. 하지만 절대 용서 못해! 최민우 선배님도 몇 시간 전부터 계속
아, 몇 시간 전부터 계속 저러고 있는 거야? 몇 시간째? 용서 못해! 용서 못해! 이러고 있는 거야?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긴 하네. 빨리 가봐요. 그래, 가보자. 이거 세이브 좀 하고. 아, 이거 화장실이구나. 아, 이거 집 구조가 이거 복잡해, 이렇게.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이거 할 때마다 복잡해. 아, 여기 있다. 민우야? 절대 용서 못해! 절대 용서 못해! 그게 5시간째다, 임마. 민우야, 일단 진정해. 닥쳐, 이씨! 나한테 명령하지 마! 너 왜 그래? 야, 진정해.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너 분노조절 장애니? 몰라, 휴대폰을 보더니 갑자기 엄청 화내. 김지원, 도대체 상관없는 계단부 부원들까지 손대는 거야? 왜? 뭐라고 문자가 왔는데. 으윽! 뭐라고 왔냐고 묻잖아! 진정하고 이야기해봐. 그게. 저랑 친한 계단부 부원들이랑 예슬이를 죽인다고 협박했어요. 오빠가?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알았는지. 그거라면 들었어. 조금 전에 연락하고 왔으니까. 다른 이야기는 없었어? 내일 오후 3시까지 폐쇄저택을 오라고 했어요. 빨리 오지 않으면 재밌는 광경을 보지 못할 거라고. 폐쇄저택이라. 폐쇄저택의 위치는 소희 선배가 잘 알고 있으니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예슬이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예슬이가 내 동생인가? 내 동생 이름을 모르거든요? 제발 알려주세요.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고요? 혼자 가기에는 위험해. 같이 가자. 주연이는 한다면 하니까. 나도 같이. 저도 같이. 상대는 악령부 1대 부장이야. 엄청 위험할 거야. 그럼 못 가요. 제가 좀, 야, 네. 바로 안 간다고 하네. 유미야? 화내서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일본에 있는 4대 흉가 중 하나인 폐쇄저택. 들어갈 때마다 구조가 바뀌는 저택이며. 저택 자체가 악령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다. 오, 여기야? 폐쇄저택? 여기구나. 와본 적은 없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어. 혹시 모르는 일이지. 가자. 어? 왜? 다들 왜두 걸음 걷고 말이 없어? 어? 얜 누구냐? 얘 악령 아니에요? 얘도 악령일걸? 김지훈? 김지훈이 무언가 꾸미는 거 있는 거 같아서 몰래 따라와 봤는데. 역시 너희랑 관련돼 있을 거라 예상하고 있었지. 김지훈이랑 너희들이랑 무슨 일 있는 거 맞지? 계단부 부원들이 안에 있어. 김지훈 선배가 그 아이들을 죽인다고 협박을 했거든. 그 자식은 몇 년이 지나도 성격이 변하지 않는 녀석이구나. 계단부라. 좋아, 들어가자. 뭐야, 얘네 다 성격이 이상해! 올 때마다 습하네. 기분 나빠. 많이 와봤나 보네요. 뭐, 을일 이외에도 많이 왔지. 너는 기억나지 않나 보네. 익숙한 느낌이 들긴 했지만, 온 기억은 없는 것 같은데. 구조가 바뀌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어쩔 거야? 두 갈래 길이잖아. 또 나뉘겠죠? 두 명, 두 명? 시간 낭비보다는 뭐. 일단 안소희랑 나는 위로 갈 테니까 너희들은 아래쪽을 조사해줘. 알았어. 무슨 일 있거나 김지현을 발견하면 소희나 나한테 연락해줘. 이 저택, 전파는 잡히는 것 같으니까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가자, 유미야. 하필 유미랑 가네? 아니, 유미도 뭔가 되게 수상한데. 가버렸네.
야, 안소희. 응? 민호 앞에서는 김지훈이라고 제발 불러줬으면 좋겠다. 이세월이라고 부르지 마. 어, 왜지? 아, 그래서 아까 싫어했구나. 어째서? 내 맘이야! 그냥 하지 말라면 하지 마! 어, 알았어. 얘도 성격 장애 있습니까? 요래 다 이상해, 다중인격. 가자. 어이, 도핑 테스트 해야 돼. 잠겼어. 열쇠부터 구하자. 어, 열쇠가 안 보이네? 여기 있다. 검은색 열쇠가 있구만. 그렇네. 왠지 갑툭튀가 있을 것 같군요. 자, 세이브라고. 아, 이럴 줄 알았어. 너는 정말 공격도 소리 없이 하더니 나타날 때도 소리 없이 나타나는구나. 어, 골렘이다. 얘 골렘이죠? 제가 얘한테 굉장히 큰 기대가 있는 게, 얘 등급이 있어. 악령 등급이 있는데 얘가 이제 측정 불가거든요? 엄청 셀것 같아. 얘가 도와주면 엄청 좋을 것 같아. 그 여자는 왜 여기 있지? 얘가 저 여자 싫어해요. 그 남자와 한패가 아니었나. 오래된 일은 잊어. 지금은 아니니까. 불과 4일 전이다. 어쨌든 지금은 아니잖아. 김지현은 찾았어? 네가 이쪽으로 오는 걸 보고 한번 따라와 본 거야. 이번에는 반대쪽을 한번 가보고 싶어서 말이다. 그렇구나. 그럼 부탁 하나만 하자. 반대쪽으로 가면 김유미와 최민우가 있어. 그 애들이랑 같이 행동하면서 보호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 너희들도 조심해! 뭐야, 이게! 얘도 이상해! 친친대는 거야, 뭐야! 넌왜내 편을 들어줘? 항상 김지현과 붙어 다니던 네가 이미 처리해야 할 일을 끝냈는데도 유미랭이랑 같이 있는 걸 보고 대충 상황 파악을 했거든. 김지현한테 배신당한 거 맞지? 그걸 어떻게 알아? 김전이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거든. 이제 저 녀석을 믿어보기로 한 거냐? 적어도 김지연보단 나으니까 좋은 선택을 한 거야. 지연의 목적은 최민우야. 그것도 들었어. 일단 이쪽을 다 조사하고 나서 천천히 이야기하자. 응. 열쇠 하나 얻었는데? 어, 여기다. 또 싸워야 되는 건가? 어린아이 세 명이라. 김지연만 찾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닌 것 같네. 싸워야 되는구나. 죽은 사람의 영혼은 전부 이 저쪽으로 모여들어. 나도 기억이 있어. 그럼 일하자. 오, 총 쏘네? 하하하하! 잘 지다, 잘 자! 가자. 역시 악령 처리하는 데 능숙하군. 당연하지. 졸업하고 나서 꽤 심심했거든. 오랜만이네. 네가 김혈총 쓰는 거 말이야. 능력을 써서 처리하고 싶지만 김혈총을 쓰는 데는 이유가 있어. 이유? 나중에 이야기해줄게. 뭔 이유가 있어? 그냥 총 쏘고 싶어서 총 쏘는 거 아닌가? 찰지잖아. 아, 아닌가? 제가 근데 열쇠 먹었죠, 방금? 어, 열쇠 어디 열쇠지? 여기다. 저게 악령이 피아노 치고 있는데? 어, 이 피아노가 네 소리였니?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왜 화난 거야? 집중하는데 방해를 했나 봐. 와? 오케이. 약한 것들. 너 때문에 악령이 화났잖아. 그게 왜내 잘못이야? 내가 조금 전 악령보다 피아노 잘칠 자신이 있거든. 자신만만하네. 아, 나 저도 옛날에 피아노 배웠는데. 이게 이쪽 구간의 마지막 열쇠인 것 같은데. 빨리 조사하고 애들이랑 합류하자. 응. 자, 여기 위. 오케이.
여기는 악령이 없네. 여기서 뭘 하자는 거야? 아, 옛날에 얘도 여기 왔었나 봐요. 조금 전에 나랑 약속했지. 아, 지금이구나. 이 구간을 다 조사하고 나면 천천히 이야기해주겠다고. 근데 왜 진짜 이름은 말하면 안 되는 건지? 그렇구만. 그런데 아까부터 저택이 흔들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기분 탓이냐? 그래? 설마 또 지형이 바뀌는 거 아니야? 우리들처럼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능력에 대한 부작용이라는 게 있지. 유미의 능력으로 살아난 나는 보통 사람보다 3배는 더 잠을 많이 자거든. 헐, 엄청 많이 자겠는데? 이건 나나 민우 그리고 백지현에게 일을 하면서 치명적인 약점이 될 거야. 뭐 하는 거야? 역시 저택이 흔들리는 건 기분 탓이 아니었던 것 같아. 이게 무슨 짓이야? 잘 들어. 지금 나에겐 시간이 없어. 졸리거든. 진짜. 그게 무슨? 조금 있으면 이 방의 구조가 바뀔 거야. 지금 당장 유미랑 민우가 있는 곳으로 가도록 해. 거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너는? 잠이 오기 시작했어. 내가 부축해줄 수 있어. 항상 강한 척하구나. 울보였던 주제. 아, 서 있는 것도 힘들어. 후미! 그러고 보니까 나 폐쇄 공포증 있는데 젠장! 갑자기 구조가 바뀌어서 놀랐잖아. 김유민은 이중 인격이에요? 그러게. 폐쇄 저택은 오후 4시가 될 때마다 구조를 바뀌거든. 그래서 이 저택에서 지내는 악령들은 자기들 방을 찾느라 매일 고생하지. 마치 저택이 살아있는 것 같네. 이 저택 자체가 악령이니까 살아있다는 게 맞는 표현이겠지? 이 저택이 계속 구조를 바뀌는 이유는 아무도 몰라.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 폐쇄 저택은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계속 구조를 바꾸는 거라고.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그 누구에게도 들키면 안 되는 무언가가 있는 건가? 뭐 어쨌든 구조가 바뀐다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죽는 건 아니니까. 그나저나 김지현이 늦네. 왔다. 다들 무사했구나. 김지현은 어디 가고 너 혼자야! 걱정되잖아, 이씨. 왜 화를 내지? 김지현은 졸리다고 안 왔어. 나보고 먼저 너희들한테 가라고 해서 혼자 온 건데. 하긴 시간이 되긴 했지. 너무 걱정하지 마, 이씨! 저택 구조가 바뀐다고 죽는 건 아니니까. 나만 찾기 힘들 뿐이지. 여기도 막 구조가 바뀐 참이니까 당분간은 바뀔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그래? 일단 구조가 바뀌어버렸으니까 문도 처음부터 다시 열어야 돼. 지금부터 같이 다니자. 좋은 생각이야. 너도 와라, 노랑머리! 노랑머리라니. 여기서 골렘이 나이가 제일 많나?
한석아! 너무 늦게 왔어. 양쪽 다리가 잘려있어. 왼쪽 팔도 잘렸어. 이러면 살릴 수도 없잖아. 그 시체에 기멸총을 쏴라. 지금 부원이 죽었는데! 너를 위한 거야. 하반신이 없는 귀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거다. 재민우, 너는 테케테케가 되어버린 그 아이를 네 손으로 죽일 수 있는 거냐? 우리 계단부 부원들은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죽지 않아! 그럼 그 시체가 악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켜보면 알겠군. 쏘자는 걸 후회하지 마라. 내가 이래서 악령부에 들어오기 싫어했던 거야! 아, 민우야? 말이 너무 심했나? 야, 바로 후회할 거면서! 바로 후회할 거면 왜 그랬어? 전혀. 내가 심한 짓을 했다 해도 어쩔 수 없는 노릇이야. 분노라는 감정밖에 없는 나에게 동료의 죽음에 대해 알 리가 없지. 너는 저 녀석들 안 따라가냐? 귀찮아. 그리고 너랑 같이 있다 보면 합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멸총 줘봐. 어디에 쓰려고? 헐? 테케테케가 되면 여러 가지로 힘들어진 일이 많으니까. 따라올 거면 따라와도 좋아. 네 몸은 스스로 보호해. 죽었네. 아니, 죽였네요, 결국에는. 테케테케는 하반신이 없는 귀신이에요. 엄청 빨라요. 오, 폐쇄소택의 악령들은 겁이 많구나. 마치 거미의 독 같은 곳에. 거미? 어? 그 전에 거미 요괴를 가지고 갔었거든요? 그 나쁜 놈이? 걔를 이용한 건가? 어, 열쇠를 가지고 있구만. 예전에 그 거미 되살렸었지? 어떻게 알았어? 거미 악령은 그렇게 흔한 악령이 아니라서 말이야. 많이 고통스러웠겠지? 뭐가 말이야? 살이 녹는 고통을 계속해서 느꼈을 거 아니야. 차라리 총에 맞는 게 낫지. 그것보다 남을 생각할 줄 아는구나. 당연하지. 나도 사람이니까. 내가 너를 너무 나쁜 녀석으로 생각했던 것 같군. 칭찬하는 거냐? 잡담은 이쯤 하지. 나중에 계속하자. 편히 떠나라. 복수는 해줄게. 골렘 은근 착하네. 나 나쁜 애인 좀 나쁠 줄 알았는데. 잠깐만. 아, 열쇠 있다 했죠?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네. 뭐야 이 열쇠? 어디 열쇠야? 그 뒤에 열쇠인가? 여긴가? 응? 아, 여기다. 아, 깜짝아! 아, 깜짝아! 아, 왜 이렇게 놀라게 나왔어? 놀라게 나와, 이거. 아, 깜짝 놀랐네. 아, 소리 엄청 커. 아, 심장에 물이 됐어요. 아, 심장이 안 좋아, 이 게임. 아, 깜짝 놀랐네. 너도 악령을 처리할 때 정화를 하는구나. 정화를 하는구나. 난 공격 방식이 다양하거든. 조용하게 처리하고 싶어서 쓰는 것뿐이야. 나랑 똑같네. 성격도 비슷한데 앞으로 친하게 지내는 게 어때? 살아서 나간다면 말이야. 치사하네.